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현입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고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진짜 흔들리지 않고 연기 좀 잘해서 여러분께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필터를 써본 적은 없어요. 아, 제가 스스로 찍으면서 멋져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기본 카메라만 있어요. 그림은 지금은 잘 못, 저 아버지가 화가긴 하신데 제 동생도 잘 그리는데 저는 그렇게 잘 그리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의미로 장난으로 그리는 거죠? 어떤 스타일로 그리실 거예요? 어렸을 때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를 봤었는데 그때 뽕이 너무 귀여워서 그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빨리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양 여기도 그려주시면 되나요? 네. 최대한 많이 꾸며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렸어요. 입술도 칠하셔도 돼요. 입술이요? 네. 아, 입술 색깔이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의 필터 이름을 정해준다면? 어릴 적 귀여웠던 뽕.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제 추억의 만화로 필터를 만들어봤는데 이거 재밌게 봐주시고요. 혹시나 쓰고 싶은 분들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경입니다. 없습니다. 셀카 안 찍습니다. 셀카 안 찍어요. 셀카 못 찍어요. 그림은 잘 그리시겠지만 그래도 잘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돈을 들여서 졸업장을 따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린 것 같습니다. 감사. 저요? 여름이니까 타투? 좀 징그러워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근데 진짜 멋있어. 용 한 마리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되게 한국 국기의 색깔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나 애국자다. 진짜 영대하는 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눈구가 귀여워졌어? 이 귀여운 거 안 돼! 귀엽지 않아서 해야 되는데. 오버립이네요. 컨투어 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다? 우와! 할 수 있을 것 같아. 웬일? 이것도 깎아. 근데 알고 보니 얼굴보다 밝은 거 아니에요? 다들 색깔? 쉐딩의 진심이 아니죠? 된 것 같아요. 완전 멋있는 언니 된 것 같아요.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이 와서 요즘 되게 문신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신 같은 거 하고 싶다 하다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 그림 느낌적인 느낌? 나는 강하다. 안녕하세요. 여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과감한 필터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시연입니다. 반가워요. 없어요. 사진 찍으실 때 필터 사용 안 하세요? 네.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카메라만. 그림은 좀 잘 그리시나요? 네. 그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 잘 그려요. 저 진짜 잘 그려요. 아, 진짜. 저 원래 제가요, 원래 예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 미술로. 진짜인데.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컨셉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배트맨.
배트맨 여기 다 갈라야 되지. 눈이 근데 얘 왜 이렇게 팀이에요? 팀이야. 아, 배트맨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 초상화를 배운 적이 있어요. 진짜로. 유라미 그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라미 그럼 되게 예쁜 얼굴 연기를 얼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아주 하이라이트 가지고 쉐딩도 주셨어. 이렇게. 아 뭐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일까지요. 아무도 못 가요. 저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스타일리시하게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또 희망적인 글자들을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수 있게 대중성을 노리는 건가요? 아니요 누가 쓰겠어. 아이고 할 게 없네. 사람 얼굴에 다 써. 우리 서현이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나이스. 아 어떠신가요? 깔끔하게 희망 희망과 사랑을 저에게 요 희망과 사랑을 저에게 선택한 건 역시 나이스한 선택이다. 아주 기가 막혀. 저의 상징 또 눈썹 홍수건 형님의 상징 편집되십시오. 네. 그럼 나갈 게 없어요 편집. 네 그러면 이제 필터 적용 해볼게요. 네, 대한민국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보이시죠 얼굴에 사랑과 희망을 저에게 나이스한 결정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아 내가 잘 만들었어 이거. 어, 괜찮은데? 많이들 써주세요. 키 세븐 우선 뭐 귀여운 컨셉 귀여운 느낌이겠죠? 색으로다가 별을 그려줄 건데 이런 느낌으로 눈물을 그려줄 건데 약간 삐에로 느낌 같은데? 아니에요 화이트 느낌 같은데 영상기를 올리셨어요. 공장에 가셔가지고 김갑생 할머니 김의 후보가 뭔지 알아? 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어.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화성에 김을 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출연하신 다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네. 너무 웃겼나 봐. 근데 막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 아니 되게 동물방으로 좀 하면 안 되네. 채워줘. 그리고. 네, 여기요. 제 필터예요. 컨셉이 귀여운 거예요? 아니요. 멋있는 거야. 이게 뭐람?